여름 내내 입었던 옷을 정리하고 가을을 맞아 긴 옷을 꺼내려 한다고요. 그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청소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포착되는 불편한 기색. 심각한 건강 고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50대의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한 채금 씨. 극심한 통증 탓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실은 제가 관절이 아픈 것도 만성 갱년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50대 초반 찾아온 갱년기는 건강했던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9년간 이어진 갱년기는 만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덥지?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시작된 이상 증세. 시도 때도 없이 치솟는 열감입니다. 안 되겠다. 낮은 실내 온도에도 온종일 계속된다는 열감. 후끈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기 위해 매일 쿨팩을 붙인다는 채금 씨입니다. 시원해. 이도 모자라 얼음물까지 동원입니다. 시원하다. 9년간 이어진 만성 갱년기의 또 다른 증상. 바로 극심한 피로입니다.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어느새 방전되고만 채금 씨. 10여 분이 지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춥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그녀. 이번엔 갑작스럽게 한기를 호소하는데요. 갑자기 몸에 열이 올랐다,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침이면 피곤하고 멍 때리고 하다 보니 이런 생활이 9년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갱년기가 불러온 또 다른 문제, 체온 변화. 만성 피로에 이어 급격히 불어나버린 체중입니다. 살이 또 이렇게 쪘네. 어쩜 좋아? 불과 4년 사이 8kg이나 늘어난 체중. 더 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뱃살이라고요. 9년째 이어지는 만성 갱년기. 바닥까지 줄어든 여성 호르몬이 불러온 비만은 결국 혈관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를 위해 매일 혈당 체크는 필수. 공복 혈당만 무려 160이 나왔는데요. 관절염부터 혈관 질환까지 앓고 있는 증상만 6가지. 누구나 앓고 지나간다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갱년기. 하지만 갱년기 증상은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약과 영양제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9년째 끈질기게 이어지는 만성 갱년기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채금 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봤던 갱년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이 지긋지긋한 만성 갱년기 제발 벗어나고 싶네요.